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밥의 맛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밥 소믈리에라는 직업인데 엄연히 국제 자격증도 있다고 합니다. 박지호 기자입니다. 도시락을 먹는 사람들. 그런데 밥을 보는 표정이 예사롭지 않습니다. 밥알을 유심히 보고 무언가를 기록하고 젓가락으로 휘휘 젓습니다. 코로 숨을 쉬면서 그 향기가 날 거예요. 그런 부분도 의견에다가 기재를 부탁할게요. 편의점 업체에 근무하는 두 명의 밥 소믈리에가 직원들과 함께 밥맛을 평가하는 겁니다. 밥 소믈리에는 도시락용 밥의 생산 공정 전체를 관장합니다. 쌀 종류 선택부터 쌀을 보관하는 온도, 쌀을 씻는 방법과 횟수, 밥 짓는 불의 온도와 시간, 뜸들이는 시점까지 모두 이들의 손을 거쳐야 합니다. 불꽃이 일정하게 그 센 불로 밥을 해야 어느 정도 익을 때까지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강한 화력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가 중요합니다. 밥 소믈리에는 밥맛을 아는 달인입니다. 12개의 다른 쌀 품종을 맛만 보고 맞출 수 있어야 국제 자격증이 나옵니다. 거의 탄수화물 중독증 정도로 먹고 싶어서 밤에 그 밥솥을 열 정도로. 국내 밥 소믈리에는 40여 명입니다. 치열한 편의점 도시락 시장. 그 이면엔 밥 소믈리에의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. TV조선 박주호입니다.